저희가 드디어 아라TV에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아,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의 막내, 귀여움과 그리고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귀여워요. 귀여워요. 맡고 있어요? 예, 맡고 있네요. 귀여워요.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좀 못 봤어요. 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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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소년에서 랩과 섹시를 맡고 있습니다. 어, 섹시, 섹시한데? 어, 그럼 섹시한 거 한번 보, 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공소년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또 비주얼을 요즘 또 밀고 있는데 제가 맞나요? 형 안 멋있어요? 와, 잘생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리더 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공소년에서 큐티 섹시 강한 남자를 맡고 있는 더블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섹시로 하겠습니다. 오. 큐티로 하는 걸로 해요. 섹시를 강조하시는데 저희 눈에는 항상 그냥 그저 귀여운 정도? 아, 네, 귀여워요, 아마도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 이제 뭐 자기 어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아, 제가 자신 있는 게 복근이긴 하거든요. 어? 진짜 처음으로 복근 공개 하시나요? 네,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될지. 아, 떨려. 떨려요? 하나, 둘, 셋! 오, 봤어요? 보셨나요? 봤어요? 보였나요? 봤어요? 보셨나요? 봤어요? 3, 2, 오! 난 들었어. 3, 2, 1, 1.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더, 네, 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태국 팬분들도 분명히 지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태국말로 인사를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태국어는 조미료가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사디카, 팬팬 타이카, 펌츠 본, 짝비지 보이즈 나카, 바쿤 나카 이런 식으로 조미료를 뿌려주셔야 돼요. 네, 저는 저를 특징으로 딱 뽑을 수 있는 게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성기 때 목소리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라디오 하면 좋겠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형,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 성신현 선배님의 잘 자요. 여러분들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오, 좋아. 사투리로 나와. 사투리로 나와. 그럼 사투리 버전도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자리. 저는 개인적으로 사투리 버전이 더 좋아요. 저는 사투리 버전이 좋아요. 저는 태용 군이 사투리 쓸 때가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태용 형이 목소리가 매력이고 이제 라디오라면은 저는 이제 상대모사를 좀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의 남도일. 오, 남도일. 이누야샤의 이누야샤.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먹어. 남도일입니다. 코난의 남도일. 네. 아니,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영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오, 오. 비슷해요. 오, 비슷해요. 저 말인가요? 저 말인가요? 저 말인가요? 아쉽네요. 어제 화장실에서 혼자 계속. 주영원인가요? 사실 저도 들었어요. 저도 잘라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저말인가요? 저말인가요? 하루 종일 또 화장실 울리는 거 아시죠? 와, 깜짝 놀라서 잘할 수 있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네네. 같은 강수진 성우님의 하신 건데 이누야샤의 이누야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열심히 했지만 힝! 놀고 착 빠졌네! 저 말인가요? 저 말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성우분이 같다 보니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성우분이 아무래도 같다 보니까. 아, 근데 되게 특징 잘 찾아서 잘하신 것 같아요.